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에버턴의 FA컵 5라운드 16강전 토트넘의 이제 4대5 패배, 에버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경기가 연장전 120분 혈투까지 치렀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말에 리그 경기를 앞두고 주중에 120분이나 뛰면서 힘을 빼고도 져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선발 라인업 오늘 보면은 손흥민 선수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케인 선수 벤치로 내려갔고요. 알리도 벤치에서 경기 시작했고, 뭐 사실상 케인이 빠진 것 빼고는 뭐 거의 전원 베스트 11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FA컵도 꼭 한번 우승하고 싶은 대회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에버턴을 상대로 힘을 준 라인업이었습니다. 일단 전반 3분 손흥민 선수 코너킥, 산체스 선수가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 터뜨렸는데, 그리고 또 전반 26분 손흥민 선수가 아주 강력한 슈팅 날리면서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 이제 중반에 에버턴한테 3골을 연달아서 먹히면서 순식간에 스코어가 1대 3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아쉬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에버턴의 첫 번째 골은 요리스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각도였던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까지 나오면서 이제 1대 3이 됐는데, 이제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 패스를 받은 라멜라 선수가 또 만회 골 터뜨리면서 이제 2대 3으로 뒤진 채 토트넘이 전반전 마쳤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에버턴 수비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줘서 이제 라멜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게 상대 다리를 좀 맞고 굴절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식 도움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 9분 또 산체스 선수가 또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는데, 또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알더베이럴트 선수가 헤딩으로 했고, 이제 골키퍼 손 맞고 나온 거를 이제 산체스가 밀어 넣으면서 이제 다시 스코어가 3대 3이 됐고요. 또 후반 23분 히샬리송 선수가 또 왼발 슈팅으로 또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지만, 후반 38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또 케인 선수가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4대 4로 맞선 채 양팀이 또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장전에서 베르나르드 선수에게 실점하면서 토트넘이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제 토트넘의 네골 모두 관여했거든요. 일단 이 도움했고요. 이제 한 골은 어시스트였지만 상대 수비 굴절되는 바람에 이제 도움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골은 손흥민 선수 발끝에서 시작된 코너킥이 알더베이르터 선수 거쳐서 산체스 선수 골로 연결됐기 때문에 네골 모두 관여를 했는데, 네, 오늘 저희 그 에버턴 구디슨 파크에는 이제 저희 통신원 송재준 에디터가 이제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좀 한동안 많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좀 많이 좌절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상당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경기를 하드 캐리했는데 좀 팀이 져버려서 상당히 좀 허무한 좀 심정이 아닐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이제 한 골도 사실 한 골도 아니고 네 골이나 내가 캐리를 했는데 좀 져버리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뭐 FA컵에서 이제 8강 진출 실패하면서 탈락을 했고, 지금 사실상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트로피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4월 달로 예정된 맨체스터 시티와 카라바오컵 결승전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유로파 리그 제32강 다음 주에 열리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볼프스베르거라는 팀 상대로 32강 치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무리뉴 감독이 노릴 수 있는 트로피는 두 개다. 카라바오 컵과 유로파 리그. 물론 유로파 리그는 아직 32강이기 때문에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카라바오 컵 역시 결승전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뉴 감독이 최근 이제 좀 성적에 많이 부진해서 뭐 경질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컵대회에 생존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컵대회 하나, FA컵 탈락해버려서 지금 남은 두개 대회에 무리뉴 감독이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그 우승 사실상 물 건너갔고, 그나마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노려야 하는데,
뭐 잘한다면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무리뉴 감독의 그런 뭐 생명 연장을 위해서는 컵 대회 우승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은 이제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리그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맨체스터 시티 요새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요즘 알다시피. 그런 상대를 맞아서 지금 120분 동안 힘을 잔뜩 빼놓고 또 원정 경기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120분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인 선수야 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체력 안배를 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뭐 선발로 뛸수 있을지 물론 무리뉴 감독의 성향상 선발로 뛸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